아니 근데 안보가 탈바꿈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면서 예. 전 세계에 비핵화한다 뭐 또 북한에 대한 제재 푼다 얘기하다 보니 군이 골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아니 그런데 북한 비핵화나 제재 문제는 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외교입니다. 외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왜 군이 골병이 들어? 골병이 들게. 그래가지고 그 저기 이 군에 앞으로 뭐 삼축체제도 강화하고 한미연합훈련도 하고 뭐 이러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을 국방혁신위원회 그 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김관진 전 안보실장. 자, 이 사람이 첫째는 국방혁신위원회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위원회를 벤치마킹한 거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거기 회장이 에릭 슈밋 구글 전 회장이죠. 근데 이분이 작년 9월에 우크라이나를 갔다 와서 발표한 논문을 내가 유심히 네. 봤는데 기술은 전쟁을 어떻게 바꿨는가 이런 짤막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예. 우크라이나 가서 본고 들은 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발표한 것이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문명사적 전쟁입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나토나 미군이 단 한 명도 파병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저기 구글이라든가 우버택시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라든가 이런 기업이 가서 전쟁을 다 한 아주 새로운 현상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참전한. 그래가지고 스타링크 위성에서의 그 통신 제공, 우버택시의 군수 물류 지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버전 이렇게 해서 미국 군대가 못하는 걸 미국 기업이 더 탁월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군산복합체를 압도한 아주 그 힘의 전환이 이루어진 극명한 문명사적 전환이다. 네. 그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방혁신을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면은 여기 혁신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네. 삼성전자나 LG전자예요.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서 기업이 군을 보강해주는 완전 새로운 양상이고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네. 김관진이 무슨 저기 그런데 적합한 사람입니까? 아니, 그리고 김관진... 거기 들어간 면면이 무슨 과학기술 뭐 혁신 뭐 이런 거 한다고 들어갑니까? 그래? 아니, 그 김관진 전 장관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과거에 국군 사이버 네. 예, 조작이죠? 댓글 사건 사이버 댓글 조작 네 그렇게 네. 해서 이 국가기밀해서 반헌법적인 인물이다 그래갖고 네. 징역 2년 6개월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구속됐다가 네. 지금 1심, 2심을 거치고 네. 징역 2년 6개월, 2년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저기 유죄가 확정돼 있죠. 아니 근데 대법원만 남아 있는 것이지. 예. 2심까지는 유죄 확정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을 국가기구의 국방혁신위원회 뭐,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